아예 그냥 대부업체. 두 배 이상 나오는 그 이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올 하반기에는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일들이 조금 생길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또 경매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업체 물건이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나오는 물건마다 이제 매일같이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고 있으면은 참 안타까운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2금융, 3금융, 1금융 이미 다 이제 빚을 쓸 대로 다 쓰고 마지막엔 이제 사채까지 써서 대부업체들이 지금 엄청 경매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 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에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이제 넘어간 부동산이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11년 만에 이제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도에 막 영끌을 해서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이 무리한 자금을 좀 땡겨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려했던 상황들이 그대로 지금 경매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까지 집합건물 임의 경매 신청 건수가 3년 전인 2021년도 7월 달에 비해서 2.4배,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하다 보면 21년도가 최고가를 찍더라고요. 그때 경매 물건도 많이 나왔었는지. 그때는 경매 물건이 많이 안 나왔지.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매매 시장에서 활발하게 매매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빚이 많지 않은 물건들이 매매로 팔리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서는 사실 물건이 귀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대부업체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사실 2021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금리 기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고금리로 이제 바뀌면서 이율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본인이 한 달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돼 있는데 두 배 이상 나오는 그 이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자가 이제 폭탄이 돼서 한 달, 두 달 연체하다 보니까 목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게 은행은 몇 달 이렇게 밀렸다가 한꺼번에 돈을 갚는다고 해서 이게 경매가 취하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려면은 한꺼번에 다 갚아야 돼, 빚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실 대출이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면 IMF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은 건가요? 뭐 IMF 사태를 다시 좀 짚어드리자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IMF 때 무분별하게 이제 외국 투자 자본을 빌려서 과하게 투자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세계적으로 아시아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왔었고 또 외국 자본 단기 부채 만료가 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이제 바닥을 좀 보였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단기간에 기업들도 엄청 많이 파산을 하고 부도도 나고 이제 대량 실직이 일어났던 때가 이제 IMF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온다는 말이 많았어요. 2022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또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아파트 값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충격이 와도 예전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방어 자세가 되어 있어서 IMF 때처럼 그럴 일은 그렇게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2021년도에 부동산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부동산에다가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코인처럼 주식처럼 뭐 망하면 종이 쪽이 되는 게 아니고 폭락을 해서 조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실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휘청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실 대출이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폭탄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막 계속 돌리고 돌리다가 얻은 순간에 탁 터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은 보이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부실 대출도 증가하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올 하반기에는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일들이 조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월말에는 건설업체들이 그동안에 막 돈이나 임금이나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월말에는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월말 12월달이 되면은 건설업체들이 돈을 막 구하러 다니고 이런 게 되게 많고 또 그런 거를 또 돈을 빌려주는 이런 데도 많고 12월달은 이런 게 많은데 올해는 그거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도산하는 건설업체들이 좀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경제적인 여파가 아무래도 뉴스에서 막 나오면은 이게 막 실감이 되잖아요. 뭐 회사가 망하면 거기에 이제 있는 고용된 직원들이 다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내수 시장이 지금도 안 좋은데 엄청 얼어붙게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나 이런 거 수출이 호황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내수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로 가면 조금 더 얼어붙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만들어질까봐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국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어떨지?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그 연체액이 2023년도에 비교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지금 빚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게 쌓여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지금 갚지를 못하고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풀리긴 했지만 내수시장이 또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은 절대 되기가 어렵고 결국은 이자에 이자를 물어서 점점 빚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연체만 2조 5천억에 육박을 하고 있고 빚만 지금 450조 원을 이제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었을 때 그때보다 지금 더한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융지원이 이제 끝나자마자 연체가 이제 폭증을 했고 정부가 이거를 이제 연기를 막 1년 동안 해주고 막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기업은행에서 떠안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이 5,529억 원이랍니다. 자, 농협은 3,458억 원, 또 하나은행은 2,763억 원으로 현재 이제 대출 연체가 엄청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뇌관이 언제 터질지가 사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또다시 재유행한다는 말이 좋은 게 있잖아요. 그때처럼 코로나 때 상황이 온다면 빚은 더... 근데 아마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한번 너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다 맞았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또 새로운 또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체계가 지금은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에 무방비 상태였던 그 대혼란은 아마 당분간은 어렵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뭐 메르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들에서 한 7, 8년에 한 번씩은 혼란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계속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이 10년에 한 번씩은 이제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돼서 투자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흐름에서도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염두해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미리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의 지금 대출 연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난 이제 7월 달에는 서울 이제 상가 경매에 평균 이제 뭐 한 두 명 정도가 이제 응찰을 해서 22% 선에서 이제 아주 낮은 낙찰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나 이런 것들이 낮게 이렇게 낙찰이 된다는 거는 자영업이 되게 어렵다는 걸 또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영업이 잘 되면은 상가도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겠죠. 왜냐면 월세를 받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괜찮은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상가를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공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자만 내다가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낙찰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가중될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와 일반 서민들의 부실 대출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를 결국은 암시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빅투에서 나온 물건들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 2023 타경 10003호사 이 물건 지금 보시면은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근저당 때문에 경매가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돈을 어디서 빌렸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재작년에 보시면 2022년도에 이분이 신용합동조합에서 돈을 빌렸어요. 18억이나 한 15억
정도를 빌리신 것 같은데 이게 일반은행이 아닌 협동조합을 통해서 빌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이자도 엄청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두 번째 근저당도 바로 그 다음날 저축은행을 통해서 또 돈을 일분이 빌리셨고 결국은 경매를 집어넣은 곳은 저축은행과 개인 세입자나 또 개인 빚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래서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렸던 사례인데 이거 말고도 아예 그냥 대부업체 우리가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냥 법인 형태의 대부업체를 통해서 아파트들이 은행에서도 대부업체에서도 경매가 넘어오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강남의 이제 음마 아파트도 증권사에서 이제 경매를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강남 상부에서도 이런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지금 자금줄이 굉장히 묶여있던 물건들이 지금 대거 앞으로 쏟아질 거라고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재건축으로 인해 기대심리 또 무리하게 대출해서 대출을 또 통해서 대출을 또 받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계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DSR을 지금 약간 연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규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저 집을 빨리 이때 대출을 받아서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9월 달 되면은 이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아마 대출이 조금 가라앉을 분위기는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9월달 되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미국이. 또 우리나라도 금리가 살짝 내려가면 투자 세력들이 막 기승을 부릴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무리해서 자꾸 대출을 받고 빚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조금 줄여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모든 상황들이 자꾸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참 부동산이라는 게 정부가 뻔히 알고 있지만 잡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참 부동산 대책을 정말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시장이나 또 경매 시장은 말하자면 우리 경매 시장 쪽에서는 사실 이럴 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빌라라든지 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저렴한 금액에 기회로 만들어서 부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이용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산을 조금 늘리는데 잘 하시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또 누구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딱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이나 대출 상황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복마마와 함께 여러분들 추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언제 내가 내 집장만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느 시기에 하면 좋은지 복마마와 함께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마마 세미나 마스터 클래스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복마마와 함께 해요. 복마마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